서양미술론과 어떤 동양의 어떤 순회 사상을 접목을 시켰습니다. 어떤 여백의 조형미를 좀 두고 그것을 제가 모취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공간을 리드한다든가 캔버스를 보면서 이미 그런 선을 그어놓고 짧은 그 행위를 시작하는 게 제 작품입니다. 그 일필의 간결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제가 어느 작가든지 마찬가지로 굉장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. 고민을 해야 되고. 블랙을 한 지는 한 4, 5년 되지만 이번에는 제가 또 전시의 계절의 시즌이 또 여름이다 보니까 색깔을 한번 써봤습니다. 다양한 단색에서 다색으로. 근데 모노에 대한 어떤 모묘함과 신비감도 없잖아 많습니다. 그렇지만 뭐 칼라를 하건 모노를 하건 그 감정에 따라서 작가의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일상에 내가 어떤 걸 더 해보겠다 덜 해보겠다는 없어요. 한순간에 충실하고 또 그 완성을 만들므로서 우리는 그의 기분을 느끼는 거니까요. 제가 그동안 해왔던 비구상이나 추상 그리고 뭐 오브제, 입체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여기서 엉집해서 나온 일필의 회화라고 제가 작가 놓을 때 썼지만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. 눈으로 보지만 가슴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제 그림 것 같고 어떤 파워라든가 그런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제 그림은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.